자, 지난 시간에 육과 단어들 쭉 설명 드렸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영영풀이와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곧 여러분들 고1이기 때문에 그런 영영풀이에 나온 단어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부 가면 알아야 할 단어들입니다. 자, 단어 두 번째 파트 집중탐구. 자, 그래서 반대말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반대말 만드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을 붙여서 이런 걸 뭐 접두사랍니다. 붙일 접다에 머리두자 써서 앞에 붙이는 말. 그래서 앞에 어떤 단어에 앞에 un을 붙여서 언을 붙여서 반대말 뭐 unhappy, unclear, unnatural, uncommon, untie, unfortunate, uneasy, unusual, unfriendly, unpack.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그렇다면 on 붙이지 않고 다른 거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app도 있고 뭐 this도 있고 뭐 in도 있고 i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붙여서 뭐 normal, abnormal, like, dislike. 그 다음에 active, inactive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얘들도 app이나 this나 in이나 im 이런 것도 반대말 만드는 접두사인데 선생님 그러면 뭐 이거 도대체 뭐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뭐 익힙니까?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하는 방법? 반복해서 happy, unhappy, clear, unclear, natural, unnatural, common, uncommon, tie, unti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시험치기 전까지 한 뭐 연달아서 다섯 번 말고요 띄엄띄엄 다섯 번 정도 반복해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시험용으론 충분할 거예요. 시험용으론 그래서 띄엄띄엄 다섯 번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Easy, uneasy.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uneasy를 만나면 uneasy의 뜻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측이 돼요. easy를 아니까 uneasy면 이런 거 붙으면 내가 반대말 되는 거 봤으니까 뭐 이게 difficult란 뜻이다 이런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음 중 짝지어진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짝지어진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그때 되면 그게 시험 문제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on을 붙이는 건지 아니면 this를 붙이는 건지 in을 붙여야 되는 건지 뭐 활동적인 이런 단어에 있어 활동적인 active인데 이거의 반대말은 inactive거든요. 근데 이거를 unactive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부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unusual을 만나면 무슨 뜻인지 알아? unusual은 뭐 여러분 뭐 특히 뭐 unhappy나 unusual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만나봤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 별로 안 뭐 unpack도 좀 만나보지 않았나? 뭐 어쨌든 뭐 제일 많이 만나본 거 unhappy, unusual은 알 거야. 그쵸? 근데 나머지 애들 뭐 unfortunate인지 뭐 disfortunate인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입이 기억하는 거고 결론을 얘기하면 입이 기억하는 거 자꾸 소리 내서 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시험 문제 유형은 다음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해놓고 on에 붙지 않고 다른 걸 붙여서 반대만 만든 거.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뭐 like, dislike 이런 거 있죠. 근데 like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좋아하다일 때 반대말은 dislike지만 이게 뭐뭐처럼일 때 반대말은 또 unlike가 되죠. 뭐뭐와는 다르게 할 때는 unlike가 됩니다. 그러니까 dislike는 싫어하다고요. unlike는 뭐뭐와는 다르게 like가 두 가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말도 dislike도 있고 unlike도 있다는 거. unlike 정도 여러분들 뭐 like 좋아하다 말고요. 뭐뭐처럼이란 뜻의 like는 반대말이보다 unlike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뭐뭐와는 달리 그러니까 다른 걸 붙이지 않고 언을 붙이는 애들만 모아서 일단 딱 해놓으면 나머지 애들 만났을 때 얘는 이게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easy, uneasy가 있을 거고 뭐 hard의 반대말은 뭐 soft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hard가 어려운 이라는 뜻일 때도 반대말은 뭐 easy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수거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phrase 여기에 나와 있던 것들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통 put in charge of는 여기에 보통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뭐 사람이 아닌 게 올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에게 B의 책임을,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도 명사가 오고요. 이 자리에도 명사가 옵니다. put in charge of, 뭐. 예문을 보는 게 좋겠어요. I put you. 내가 너를 둘 거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너를 둘 거라고 했어요. 뭐 속에 둘 거냐면 이게 책임이라는 뜻이거든요. charge가. 뭐 충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충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책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of가 붙었으니까 뭐뭐의 책임 속에 널 둘 거다니까 누구한테 뭐를 맡길 거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put, 뭐, I put you in charge of the new project. 이 예문을 익혀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I put you in charge of new project.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 책임을 너에게 맡길 거야. 뭐 이외에도 여기에 어떤 행동을 집어넣고 싶어, 뭐뭐뭐 하는 것에 책임을 맡기고 싶다 할 때는 ing 붙여갖고 뭐뭐뭐 하는 거 할까, 뭐 finish this project 할까요? 뭐 finish 넣고 싶으면 뭐 finishing 이런 식으로, finishing the work 이런 식으로, 뭐 I put you in charge of finishing the work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일 마무리하는 책임을 너에게 맡길 거다. I put you in charge of, I put you in charge of finishing the work, the new project. 뭐든 finish the work든 the new project든 뭐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뭐 them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뭐가 오면 된다? 명사가 오면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걸 또 수동태로 뭐 바꿀 줄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요. charge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영영풀이를 봤으면 이게 responsibility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responsibility, charge 둘 다 무슨 뜻이다? 책임이란 뜻입니다. I put you in responsibility of. 근데 뭐 이거는 put in charge of를 많이 쓰고요. 훨씬 더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근데 책임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으니까,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charge 배우는 김에 responsibility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put on 나왔습니다. put on은 뭐뭐를 입다죠. 뭐 put on은 선생님이 뭐 문법 수업할 때 이어동사 할 때 많이 얘기했고요. 반대말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벗다는 뭐였습니까? take off입니다. put off가 아니고요. put on 입다, take off 벗다. put on하고 take off 구분해서 알아주시고요. 푸돈 입다, 풋오프가 아닙니다. 비교해서 풋오프는 이거는 미루다 라는 뜻입니다. 미루다, 연기하다. 뭐 풋업 더 쇼, 뭐 풋업 더 파티, 풋 더 파티 오프 이어동사기 때문에 뭐 목적어는 이 자리에 넣어도 되고 이 자리에 넣어도 됩니다. put on도 그렇고요. put it on, put the hat on, put on the hat 다 되는 이어동사. 뭐 다리 뭐 안만 길어봤자 하면 다리 사이에 낀 가야 되는데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어동사 put the hat on, put on the hat, put it on 밖에 안 되는 거 했습니다. take it off, take them off 그거 벗으세요. take it off, take them off, take the hat off, take off the hat 모자 벗으세요. 그래서 예문이 뭐 It's very cold outside. Put on a hat and gloves. 모자와 글러브들을 써라. 근데 이제 a hat and gloves는 안만 길어봤자 them으로 바꿨을 수 있는데 them이 됐을 때는 여기밖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Put them on. 근데 a hat and gloves일 때는 여기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사이에 들어와서 Put a hat and gloves on도 된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되는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나라. 왜냐면 put it on, put on it 보다 put it on 또는 put on them 보다 put them on이 발음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ut out. 자, put out 하고 여러분들 이 put out의 뜻이 이렇게 불을 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turn off 하고 같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turn off 하고는 달라. put out은
실제 화재를 끄는 걸 얘기한 거야. 실제 화재를 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전등 끄는 거는 턴 오프고요. 그 다음에 화재를 끄는 거는 풋 아웃입니다. 풋 아웃. 그러니까 불을 밖에다가 어떤 뭔가를 아닌 장소, 불이 나서나 뭐 불이 뭐 나지 않는 뭐 바깥으로 치워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썼어요. Put out. Put out은 불을 끄다. 이게 전등을 끄는 건 아니에요. 전등은 아니라는 거. 전등 끄는 거는 turn on, turn off로 한다 했습니다. Turn on, turn off. 이건 화재를 진압하다라는 뜻입니다. Put out.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풋이 들어가는 수거들을 쭉 모아놨죠. 그 중에 put in charge of, put on, 반대말은 take off, put out, 화재를 진압하다. 자, 그래서 뭐 예문은 many people rush it here.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 rush는 뭐 빠르게 뭐 run quickly를 얘기하는 거죠. run quickly, rush. 뭐 막 그 헐레벌떡 달려왔다. to put out the forest fire. 산불을 끄기 위해서. put out,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입이 기억하는 거지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반복해서 누가 더 반복해서 보는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put up, put up은 뭐 put up은 뭐 뒤에다가 a sign이라는 말, put up a sign 이걸 그냥 이렇게 붙여서 읽히면 좋겠어요. put up a sign, 간판 같은 걸 설치하는 거, 뭔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놔두는 걸 put up이라 합니다. put up, put up a sign. 간판을 설치하다. Put up a banner, 뭐 현수막을 설치하다. He put up a for sale. 그가 설치했대죠. A for sale sign. 판매용이라는 표지판을 in front of his house. 그의 집 앞에다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퍼블릭한 공간에 private한 공간이 아니고 퍼블릭한 place에 Let anyone can see,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뭔가를 어떤 뭐 알림판 같은 거, 사인 같은 거, 배너 같은 것을 설치하는 걸 put up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선생님이 push이 들어가는 또 다른 수거는 put off도 얘기했습니다. put off는 delay하고 같은 뜻이고요. 미루다. put out은 불을 치워놓는 거, 불을 아웃시키는 거, 꺼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 가지고 팝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venient, inconvenient. convenient 뭡니까? 편리한이죠? 그렇죠? inconvenient은 뭐겠어요? 불편한이죠. convenient, inconvenient. 그래서 i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unconvenient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알아야 돼요. convenient, inconvenient. fortunate는 unfortunat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이건 당연하고요. 이거는 un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inconvenient. 됐습니까? 뭐 비슷한 말 여기서 이제 어휘를 좀 확장해보면 convenient하고 비슷한 뜻이 뭐가 있냐면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comfortable이 있죠. comfortable. comfortable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uncomfortable이죠. comfortable, uncomfortable. 편안한. 근데 편안한 거하고 편리한 거하고는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comfortable, uncomfortable, 불편한. 그 외에도 뭐 convenient하고 또 같은 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단어 중에는 뭐 easy 같은 단어도 있겠습니다. easy. 그러면 easy의 반대말은 또 uneas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휘를 확대하셔야 됩니다. convenient, inconvenient, comfortable, uncomfortable, easy, uneasy. 그 다음에 이제 convenient는 형용사니까 명사형은 뭐였습니까? 명사형은 convenience 라고 했죠. convenience. 오케이. 그래서 convenience store 하면 뭐예요? convenience store. 이 편의점을 convenience store로 합니다. 됐습니까? convenience store가
여러분들 가는 거 좋아하는 편의점이라는 거. 됐습니까?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컨비니언트 컨비니언스였다면 포르튜니트 포르춘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컨비니언트 컨비니언스는 형용사 명사를 짝지어놨으니까 포르튜니트 포르춘이 돼야 되겠죠. 포르튜니트 운 좋은 운 행운이라는 명사형의 명사형은 얘는 지금 포르튜니트는 형용사고 얘 명사형은 포르춘이라는 거 부, 명성, 행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휘를 이제 많이 확장하셔야 돼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convenient, inconvenient 반대말 관계고 fortunate, unfortunate 반대말 관계라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통 I went around 뭐 여기서 끊을게 할 수 있겠죠. I went around to put up posters for the play 할 수 있겠죠. I went around 내가 뭐 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왜 돌아다녔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to put up posters 뭐 붙이려고? 포스터 붙이려고 put up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뭐 put up은 그냥 익히는 것보다 put up a sign 이런 식으로 뭐 sign이나 포스터나 전부 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거죠. 간판을 설치하다 표시를 설치하다 안내판을 설치하다, 푸드바 사인, 포스터 설치하다. 뭐, 얘들이 뭐, 연극을 할 모양인 모양이죠. 연극하려고 하는데, 연극 보러 오세요. 라는 포스터를, 푸드 포스터즈 하기 위해서, 푸드 포스터즈 for the play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고요. 그 다음에 더 파이어파이터가 뭐 했다? put the fire out. 저, put out the fire 해도 되는 거 아시죠? 얘도 마찬가지 포스터즈 여기 들어가도 됩니다. 위치는. put posters up 해도 이어 동사기 때문에. put posters up, put up posters 얘도 마찬가지 put the fire up, put out the fire 둘 다 가능하다는 거 목적어 위치가 지금은 안만 길어봤자 안 했기 때문에 낑가도 되고 꼬리에 붙여도 된다 뭐 불 껐다란 얘기네요 put up the fire put out the fire 그다음에 by doing 나왔습니다 by doing pour 뭐하다 퍼붓다 이 뜻이죠. 붓다. 물 같은 액체를 붓다라는 뜻입니다. pour. 붓다. by doing 했으니까 함으로써죠. by pouring water on it. on the fire 대신 왔겠죠. 불에다가 물을 퍼부음으로써. by pouring water on it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퍼부음으로써. 물을 퍼부어서 불을 껐다. 바이두잉 5과에 나오지 않았었나? 자, 그 다음에 영영풀이가 조금, 1번 문제는 답이 좀 여러가지, 뭐, 워낙 범위가 좀 넓어서요. 자, 그래서 introducing and using. 영영풀인데 이런 게 생기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답이 무슨 품사가 돼야 되냐면은요 만약에 introduce and use 였으면 introduce and use 였으면 답은 무슨 품사였어야 되냐면 동사가 됐어야 됐겠죠 근데 introduce and use가 아니고 introducing and using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무슨 품사가 돼야 될까요? 이게 둘 중 뭐겠어요? 이게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는 뭐가 뭐 된 거니까 동사가 형용사 된 거니까 여기 답은 형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introduce가 이제 여러분들 중3이니까 introduce의 뜻 지금까지는 뭐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뜻으로 알고 있어 중1 때부터 배웠죠. May I introduce myself? 근데 이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도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도입하다. 인트로듀스가 소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입하다 뭔가를 처음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걸 도입이라 그러죠 뭐 국내 최초 도입 뭐 이런 얘기 선전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영풀이를 보면 introducing and using 도입하고 사용하는 이 말이에요 도입하고 사용하는 무엇을 new ideas or methods 메서드는
ways하고 같은 뜻이죠. 방법을 얘기하죠,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처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긴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innovative인 거죠. 혁신적인. 됐습니까? innovative. innovative. 혁신적인 거죠. New idea나 method를 처음으로 이제 introduce하고 도입하고 사용하면 혁신이다라고 얘기하죠. 뭐 이러이러한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동사가 아닙니다. 답은 ing 부수 현재 분사니까 형용사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thin piece of food. 뭐 관계사 떴죠. That is cut. 여기에 cut 앞에 is가 있는 걸로 봐서 cut은 세 번째 여성이니까 잘린이죠. 잘린. From something larger. 훨씬 더 큰 걸로부터 잘려나온 어떤 뭐 음식의 한 조각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slice라고 해도 되는데요. 근데 뭐 이거 명확하지가 않아. 이거 뭐 serving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뭐 serving이나 slice 이 정도의 영영풀이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단어 파트 살펴보았고요. 이제 대화 파트 넘어갑니다. 6과의 주요 표현은 아, 나 이거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보통 이제 이런 불만족 표현할 때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겠다? 어떤 샵이겠죠. 저 어떤 가게가 갖고 아, 나 이거 언제 샀는데 이거 와, 이상해요. 뭐 이런 거 이거 바꿔주세요. 환불해주세요. 환불은 뭡니까? 환불은 영어로 뭐 리펀드 이렇게 하겠죠. 리펀드 해주세요. 다시 펀드로 바꿔주세요. 펀드가 머니란 뜻입니다. 다시 머니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죠. 환불. 뭐 can I get a refund? 이런 식으로 돈으로 바꿔줄 수 있나요? 뭐 돈으로 바꿔주는 데는 잘 없습니다. 보통 다른 물건으로 exchange 해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뭐 불만하니까 뭐 refund 해주세요. 뭐 refund 같은 단어도 나올 수 있겠죠, 대화 속에. 자, 그래서 나는 뭐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동태라는 거 할 때 썼습니다. 수동태 할 때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그래서 I'm not satisfied with. 그래서 뭐 일단 뭐뭐에 만족하다를 그때 외웠어요.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그냥 뭐뭐에 실망하다도 배웠죠. be disappointed 뭐 뭐였습니까? be disappointed at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불만하니까 실망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이것도 가능합니다. be disappointed at. 그 다음에 뭐 not satisfied with. 그 다음에 not satisfied의 반대말 보이죠? 바로 뭐가 보입니까? dissatisfied. 이번에는 뭐가 붙는 반대말입니까? dis가 붙는 거죠. 원래 중3 2학기 되면 이런 식으로 반대말 dis가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 o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 f, ab가 붙어서 normal, abnormal 이런 것들 익혀야 될 때입니다. So I'm not satisfied with, I'm dissatisfied with, I'm dissatisfied. dissatisfied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dissatisfied. I'm dissatisfied with. 전치사 with이 들어가는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I'm not satisfied with, I'm dissatisfied with. 그 외에도 뭐 I'm unhappy with도 물론 가능하겠죠. 뭐 dissatisfied나 불만족한 거나 뭐 뭔가 해피하지 않은 거랑 같으니까 I'm unhappy with, I'm not happy with. 그래서 not happy는 unhappy고 not satisfied는 dissatisfied고요. 그 외에도 content 뭐하는 만족한 이것도 만족한입니다. 만족한 I'm not content with 뭐에 만족하지 못한다. 컨텐트의 반대말? 컨텐트의 반대말은 뭘까? 아무래도 이거 아닐까? 그쵸. 컨텐트 반대말은 뭐다? discontent입니다. I'm discontent with.
컨텐츠가 만족한이니까 디스 붙여서 반대말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만족한, satisfied, dissatisfied, content, discontent, happy, unhappy.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 disappointed 같은 말도 있었고요. 참 그리고 disappointed에서 dis를 뺀다고 만족한이 되진 않, 그러니까 뭐 이거 만족한이 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dis를 붙여서 반대말 된 게 아니고 이건 dis가 붙은 단어라는 거 주의하세요. appointed는 disappointed의 반대말 주의 뭐 비교라고 할까요? 비교. disappointed는 실망한인데 appointed는 만족한이 아닙니다. 그냥 appointed는 예약된, 지명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dis 붙인다고 반대말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맞습니까? 어휘가 중요해진다고 늘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I'm disappointed at 뭐 with을 쓰기도 하면 disappointed with을 쓰기도 하고 at을 쓰기도 하는데 뭐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with을 쓰는 거 뭐 don't like 빼고는 뭐 형용사 뒤에 전사 뭐 satisfied나 뭐 unhappy나 이런 거 다 형용사죠. discontent나 content나 이거 discontent라고 말씀드렸고요. content, discontent, satisfied, dissatisfied, happy, unhappy, disappointed, with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티셔츠 샀는데 이제 뭐 티셔츠 옷가게겠죠? 옷가게에서 뭐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 I'm not satisfied with, I'm not content with, I'm discontent with, I'm unhappy with, I don't like, I don't like with는 아니겠죠? I don't like this t-shirt 이런 식으로 why not? 왜 불만족이냐? It doesn't look good on me. 뭐 look good on 누구라는 표현도 누가 입었을 때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으로 알아둬야 될 이 on이 뭐 누가 입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뭐 엄밀한 뭐 좀 다르게 생각하면 when it is on me 라고 볼 수 있겠어요. when it is on me 그게 내 위에 있을 때 내가 입었을 때 뭐 이거 필요 없으니까 on me만 해도 내가 입었을 때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날려버린 겁니다. it doesn't look good when it is on me 대신에 그냥 it doesn't look good on me look good on me look good on me. 오케이. 그래서 뭐 I don't like my new soccer boots. 어, 축구화가 마음에 안 들죠. soccer boots라고 하나? 뭐 I'm discontent with my new soccer boots. 이런 거. I'm disappointed 뭐 at my new soccer boots. I'm not happy with, I'm unhappy with my work this term. this term이 이번 학기입니다. 이번 학기. 그 다음에 텀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텀의 뜻이 생뚱맞게 관계없는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어가지고 좀 괴롭힙니다. 뭐 용어란 뜻도 있고요, 학기란 뜻도 있고, 기간이란 뜻도 있고, 뭐 틈이란 뜻도 있고, 뭐 여러가지 뜻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번 학기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quality가 품질이죠. 품질, quality. quality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뭐랑 같이 알아둬야 되냐면 quantity하고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quantity. quantity는 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그 무한 리필 고깃집 가는 사람들은 뭐보다 뭐를 따지는 사람들이야. 무한 리필 고깃집 가는 사람들은 퀄리티보다 퀀티티를 중요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 양보다 질보다 양이지. 많이 먹어야지. 그런 거. 퀄리티보단 퀀티티지. 그래서 무한 리필 집 가는 사람들은 뭐보다 뭐지? 퀄리티보단 퀀티티지. 됐습니까? 퀄리티, 퀀티티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퀄리티 품질, 퀀티티 양. 'They are unhappy with the quality of the main dishes. 메인 주요리의 품질이 뭐 They are dis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the main dishes. 그 다음에 뭐 물건 같은 거 샀을 때 뭐 Q마크 요즘은 뭐 그 기술 과정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우나? 무슨 마크
Q마크가 퀄리티를 인증받았다는 뜻의 Q마크입니다. 품질 인증, 퀄리티를 Satisfied 받았다라는 거. Q마크가 그래서 Q마크예요. 퀄리티를 인증받았다. We are dissatisfied with the education policy. 교육 정책에 불만이다. Policy란 단어는 여러분 중2 때 만나봤습니다. 탕평, 뭐 신선로, 뭐 탕평책 이런 거 할 때. 뭐 여러분들 그거 할 때 뭐 party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티 말고 무슨 뜻도 있는 거 그때 봤어요. 이게 정당, 뭐 국민의힘 파티, 더불어힘, 더불어민주 파티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파티가 정당 이런 뜻도 있다는 거. 팔리시가 뭐 같은 팔리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파티라고 했죠. 같은 정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비슷한 정책, 비슷한 시밀러한 팔레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파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십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시끄럽고 빨리 수업이나 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만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I like the design. 난 뭐는 마음에 드는데 디자인은 모양 뭐 이런 거겠죠.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but I'm not satisfied. 형용사형으로 와야 되겠죠. not이 있으니까 dissatisfied 쓸 필요 없고요. I'm not satisfied with the color. 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됐습니까? 뭐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I'm disappointed at the color. What color do you want? I want the bag in red. 자, 누가 입었을 때는 뭔 미, 온 미였죠. 그렇죠. 무슨 색깔인 in 어떤 컬러입니다. in red. The bag in red. 빨간색인 뭐 그 가방. 뭐 디자인은 똑같지만 색이 빨간이라는 the bag in red. The bag in red. Look good on me. 이런 표현들 통째로 look good on me. It doesn't look good on me. I want the bag in red. 빨간색 가방. Bag in red. 알아주셔야 하겠습니다. 맘에 안 들어 바꿔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짐 말하기. 자, 다짐은 조동사 will입니다. 기본적으로 will. will이 뭐뭐 할 테다. 뭐 will이 의지 미래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의지 미래. 계획된 미래가 아니고 뭐뭐 할 테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will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I promise that I will 뒤에 뭐 완벽한 문장 오면 되겠죠. I promise I will save water. 뭐 I promise I will not waste money. 뭐 이런 표현들. 뭐 돈 낭비 안 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뭐 I will save money. 쉼표 I promise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넌 돈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I will not waste money. 쉼표, I promise. 뭐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뒤로 보낼 수도 있겠죠. You're late. 지각이야. I'm sorry. I promise. I won't be late again. 뭐 여기 대시 완벽한 문장을 끄고 다니는 대시 생각했죠. 다시는 늦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려요. 오케이, 그래서 약속할 때, 맹세할 때 일단 promise는 누구처럼 want 종족입니다. 그래서 to do를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I promise to get it ready. 자, 여기 사용된 구조는 get A 어떤 시죠? get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make A 어떤 by then은 그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by then. I promise to get it ready. 난 그것을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 둘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promise는 목적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is죠. 안만 길어봤자 그건 목적어란 말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목적으로서 want처럼 to도만 좋아한다. what do you promise by then? 그때까지 무슨 약속을 할 건데? I promise to get it ready by then. 그때까지 준비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뭐 보통 이제 뭐 빚쟁이들이 야, 돈 언제까지 뭐 줄 거야. I promise to get it ready by then. 그때까지 될 거라고 약속드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romise는 이렇게 to do도 가질 수 있고 promise는 완벽한 문장도 위에는 promise to do라는
to 부정사 구를 가진 거고요. 밑에는 저를 가진 겁니다. 완벽한 문장. I promise that, that부터 참. That, I promise you that I will take the first prize. 내가 1등 먹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뭐, 일단 promise는 또, 이렇게 promise AB의 구조도 쓸 수 있습니다. tell AB, 이런 것처럼, give AB처럼, A에게 B를 약속하다 구조가 가능합니다. U에게, 간접 목적어가 U고요. 직접 목적어가 that로서 절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것이죠. 뭐, 어쨌든 발버둥 쳐봤자 것이죠. 내가 I will take first prize 하겠다라, 는 것을. 뭐, 요거를, 요 표현을 요 표현으로 바꾸면, I promise to take first prize.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romise 뒤에 to가 오면 되니까, 뭐, 1등상 받겠다라는 것만 넣으면 되겠죠. I promise to take first prize. 또, 뭐, 요 표현, 요 표현으로 바꾸면, I promise that I will get it ready.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I promise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 와야 되니까, 미래에 할 일이니까 will 넣어서. I promise you that I will get it ready by then. 서로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비 내릴 거래 꼭 우산 챙겨가라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2학년 때 이미. Make sure that you take your umbrella 할 때 했어요. Make sure that 완벽한 문장이죠. Make sure that 완벽한 문장 하면 반드시 뭐뭐 뭐 데디아의 완벽한 문장에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겠다 단디한다 뭐 경상도 사투로 단디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I make sure that okay. 그래서 I make sure that it will never happens 다시는 안 일어날 거라고 단디하겠습니다. 뭐 I will promise that it never happens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wear가 이런 뜻입니다. 동사로서 맹세하다. I swear도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닙니다. I swear that I won't tell anyone the secret. anyone에게도 secret을 말하지 않겠다고 swear. 뭐 promise보다 좀 더 강화된 느낌이죠. 약속하겠다, 맹세하겠다.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이제 고등학교 되면 I will assure you 이런 표현도 배울 겁니다. I will assure you. 난 당신에게 보장하겠어. I will guarantee you. I assure you, I swear.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늘 많이 많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쉬운 것부터 시작하죠. 오케이. 그래서 in a mess가 뭐겠어요? In a mess. Your room is in a mess. mess가 엉망이죠? What a mess! 뭐, 정말 엉망이군 이런 뭐 in a mess는 뭐 very dirty의 뜻인 거죠. 이거 your room is dirty. 근데 이제 dirty라는 느낌하고 in a mess는 좀 전달하는 느낌은 좀 다릅니다. dirty는 그냥 단순하게 더럽다는 얘기고 in a mess는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뭐 이런 느낌. 엉망진창이구나. 똑같진 않고 뭐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 Your room is in a mess. 네 방 뭐 제자리에 있는 물건 하나도 없구나. 엉망진창이구나. I'm sorry. 일단 사과부터 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뭐 한다? Promise 하겠습니다. 완벽한 문장 왔으니까 그냥 대시 생략된 거죠. I promise that I will clean my room more often. 더 자주 청소하겠다라는 것을 뭐 I swear. I will clean my room more often. 그 다음에 뭐 promise를 가지고 to do를 가지면 I promise to clean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I promise to clean 하겠다라고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I promise to clean 청소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런 표현들 뭐 또는 뭐 I'll make sure도 있었죠. 단디 하겠습니다. make sure도 대절 좋아합니다. 생략할 수 있는데 I make sure that I clean my room more often 이런 식으로 I swear I clean my room more often I promise to clean my room more often I promise that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아 이거 뭐 하면 안 들어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는 앞으로는 이럴게요 라는 것들 만나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대화문 쭉 가보도록 먼저 이거부터 해볼까? 자 먼저 불만족 표현이었습니다. 여기다 써놓고 불만족 표현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예정이다? 약속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보이와 걸이 먼저 대화합니다. 보이가 걸한테 뭐라 그래요? 와우, did you draw this? 너 이거 그렸어? 과거 시제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yes I did. 디드는 뭐 드시고 왔는지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Do you like 뭐? Do you like 뭐 it? 마음에 드냐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yes. 쭉 가볼까요? 자, 보이가 그래서 yes. The bread and the milk look so real. 그래서 나는 먹을 것 같다 이 말이죠. I 먹고 싶다.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겠죠. Feel like doing 했습니다. Feel like doing 뭐뭐 하고 싶다. 의미는 뭐하고 똑같다? Want to 하고 똑같다. Feel like 하고 want to 하고 want 하고 뜻은 feel like 하고 want 하고 뜻은 같은데 feel like 하고 want은 뜻은 같은데 뒤에 오는 어떤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죠. Feel like의 like는 전치사니까 동명사 와야 되고 want는 to do 만. 그러니까 I want to have입니다. I want to have a bite of the bread. I want to have a bite of the bread.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I want to have a bite. I feel like having a bite. 뜻은 똑같은데 또 have라는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진짜 빵 같아서 한 입 먹고 싶어 이 말이죠. Thanks but 자 여기에 이 부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불만족 표시하는 거. Thanks but I'm not satisfied with the picture. 그랬죠.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It's not 뭐겠어요. It's not unique죠. unique도 이거 뺀다고 해서 반대말 생기는 거 아니죠. 이건 un이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eq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전에 뭐 얘기했던 뭐 disappointed처럼 그냥 단어 자체입니다. dis가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가 있고 un, u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un이 붙어서 반대말 된 건 아닙니다. it's not unique. 그러면 이게 독특하지 않다는 얘기는 not uniqu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시로 시작하는 거 방금 전에 만나봤는데 아까 단어 할 때 it's 그렇죠? common u로 시작하는 it's user 이런 단어가 있죠. 그거 흔해. It's common. It's usual. 커먼의 반대말 뭐였더라? 커먼의 반대말은? 흔한 커먼. 흔하지 않은 uncommon이었죠. uncommon. un 붙이죠. 반대말. uncommon. usual의 반대말을 아시죠? 뭐예요? unusual이죠. unusual. 됐습니까? it's usual. it's common. 흔해. 독특하지가 않아. it's common. it's usual. it's normal. 반대, 내가 이거 똑같은 말이라고 해놨네. unique의 반대말은 common, usual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아, 참, 같은 말은 uncommon, unusual이고요. 얘가 붙으면 같은 말 됩니다. 독특한 게 흔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평범하지 않은 거니까. 독특한 게. It's not unique. 독특하지가 않아. It's common. not이 없이 it's common. 흔해. 그랬더니 I don't think so. so는 그 문장을 잡아온 거죠. I don't think it's not unique죠. 난 그게 독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 문장 전체를 잡아왔죠. I don't think it's not unique. 난 그게 독특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뭐는 뭐 환상적인 그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it's a fantastic 이런 게 가능하겠죠. A picture 또는 뭐 drawing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I think it's a fantastic picture drawing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제 일단 기본적인 골격은 잡아봤고요. 보이하고 거리 대화하는데 일단 이름은 전혀 안 나옵니다.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자애랑 여자애랑. 그럼 그림은 누가 그렸어요? 보이가 그렸어요? 거리 그렸어요? 거리 그렸죠? 여자애가 그렸죠? 그렇죠?
남자가 와우 did you draw this? 라고 물었더니 거리 yes I did. 내가 그랬어 마음에 들어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했죠. 그렇죠. 어떤 점이 마음에 든대요? 그림의 어떤 점? The bread and the milk looks so real. 너무너무 진짜 같아 보인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진짜로 같이 보인대요? 뭐 하고 싶을 만큼? 빵 한 입 먹고 싶을 만큼 진짜처럼 진짜 빵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이렇게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자애는 만족합니까? 만족 못하죠. 만족 못하는 이유는 not unique, 독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 이런 뭐 진짜랑 똑같이 막 이렇게 그리는 극사실주의 그림은 어떻다? 흔하다. 뭐 밀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극사실주의 그림 그린 사람들 마치 사진처럼 그리는 게 목표인 사람들 뭐 밀레 이삭줍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남자애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다 의견이 의견 말하는 거죠 이 부분 의견 말 그림에 대한 의견 fantastic하다 amazing하다 awesome하다 terrific하다 terrible 한 게 아니고 terrific하다 it's a terrific pict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보이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보이가 와우 네가 그거 그렸냐? Did you draw this? 이러죠. One. Wow. Did you draw this? 내가 그랬을까? Yes, I did. 그러죠. Yes, I did. Yes 뭐 빼도 되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시제 너 맘에 드니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라 해야 돼요? 그랬던 건 과거니까 yes I drew 대신에 did 했고 맘에 드니는 do you like it이죠 현재 시제로 보여야죠 I did do you like it?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맘에 들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맘에 든대요 맘에 안 든대요 맘에 든다 그러고 맘에 드는 이유가 뭐랑 뭐가 어때 보여서 브레드랑 그쵸? 밀크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댕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룩이란 동사 속에는 두가 들어있으니까 룩의 형태는 S 안 붙이겠죠 룩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So really야 so really야 또 리얼 하면 되겠죠. 리얼이 형용사니까 they look so real 그 다음에 이 표현 I want to have 할 걸 다르게 표현했죠. I want to have 대신에 뭐 썼어요? I feel like having 썼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급빵 한 입 a bite of the bread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Yes, the bread and the milk 하면 되겠죠. The bread and the milk가 안만 길어봐도 they가 뭐한다? look so real 하다. look 뒤에 어떤 시 그 다음에 I feel like죠. I feel like have의 형태 주의 알았습니다. Having a bite of the bread. Yes, the bread and the milk look so real.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됐습니까? 한 입 먹고 싶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극찬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자애가 뭐라 그럽니까? 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왜 not unique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됐습니까? Thanks, but 이죠 그래서 Thanks, but 만족하지 않는다 대표 표현 I'm not satisfied with죠 I'm not satisfied 다음에 전사 주의하라 했습니다 꼭 외우라 했어요 with 이시겠죠 I'm not satisfied with it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I'm dissatisfied with it I'm not content with it 그러니까 여기 disappointed는 좀 너무 어색하네요 disappointed은 여기 넣을 수 없고 뭐 비슷하게 쓸 수 있지만 뭐 disappointed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고요 뭐 I don't like it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I'm unhappy with it 뭐 I'm discontent with it 이런 것들이 있고 뭐, it's not unique 자 마음에 안 드는 이유 꼭 알아야 됩니다 독특하지가 않기 때문에 흔한 그림이다 it's very usual it's very common 흔해 빠졌어 thanks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It's not unique. 그래서 불만족 표현하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그랬더니 남자애는 동의하지 않죠.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I don't think that it is not unique. 그러니까 난 그게 독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I 의견 말하기. I think 뒤에 완벽한 문장. I think that it's a fantastic drawing 했네요. I don't think so. I think it's a fantastic draw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뭐 이제 과거에 그렸니니까 남자의 감정 놀라면서 Did you draw it? 그러죠. 네가 그랬어? 그랬더니 당연히 Yes, I did죠. 뭐 대신 온 did? Drew this 대신 왔죠. Drew it 대신 왔죠. Drew it이라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 대신에 오려면 비동사는 아니겠죠. Yes, I did.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음에 드는지 물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현재 팩트 체크니까 당연히 Do you like it 해야 되겠죠. 뭐 this인데 어떻게 여럿이 되겠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Do you like it? 마음에 들어? 현재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드는 이유가 사실적으로 보여서 얼마나 사실적이냐면 먹고 싶을 정도다라는 문장. Yes, the bread and milk, they look so real도 되고 look very real도 되겠죠. 하지만 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They look very real. Really도 안 되죠. Look 뒤에 어떤 식으로 와야 된다 했습니다. They look so real. 근데 look very real은 좀 그 발음이 어려워서 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싶다 라는 표현 I feel like죠. I feel like 전치사니까 having이라는 현태밖에 안되죠. I feel like having. 그 다음에 한입의 빵 a bite of 뭐 a bite of, a slice of 뭐 여러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입 먹겠다 했으니까 a slice of 보다는 a bite of the bread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림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종류의 그림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정물화라 그러죠? 그렇죠? 정물화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Still life라죠. Still life. 됐습니까? 뭐 이걸 선생님이 왜 알려주냐면 이제 still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still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still의 뜻은 여전히 아직도 이런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still이 무슨 뜻도 있다? 움직이지 않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라이프는 뭐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라이프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물건들 still life랍니다. 정물화. 뭐뭐 하고 싶다. want to have 되지만 feel like having would like to have 되겠죠. I would like to have I want to have 걔들은 to도 좋아하지만 feel like는 doing이라는 점. 자 칭찬해서 고맙지만 불만족이죠. 그래서 thanks but I am not. 그 다음에 이거 둘 중에 고르란 이유는 ED형이 감정이죠. ING는 감정을 일으키는 거고요. 내가 만족 만약에 it is로 바뀌었다. I am not이 아니고 it is not이면 it is not satisfying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본문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여기 satisfied 있더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만약에 it is면 it is not satisfying to me입니다. 그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니까 The picture is not satisfying so I am not satisfied 여기에 it is not으로 바뀌었을 때 조심하라 했습니다. It is not satisfying 그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I am not satisfied. It is not satisfy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치사 I am not satisfied 꼭 외워둬라 했죠. 뭡니까? With it이죠. it은 뭐 대신 왔다? 뭐 더 드로잉이라고 하면 되겠네. 밑에 드로잉이라고 나왔으니까 더 드로잉. I'm not satisfied with 또는 뭐 이 사람 말하는 사람의 드로잉이니까 my drawing이라고 해도 되겠죠. it은 더 드로잉 또는 my drawing. 내 그림에 만족 못하겠어. I'm not satisfied with my drawing.
I'm dissatisfied with this. Satisfied의 반대말은 dis 붙인다 했죠. I am dissatisfied with it. It's not 만족 못하는 이유. Unique였죠. 독특하지가 않아. It's common. It's common. 흔해 빠졌어. It's usual. 오케이. 그랬더니 난 동의하지 않으니까 I don't think so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I don't think so. 그 다음에 의견 말하니까 나는 라고 생각해. I think 뒤에 완벽한 문장 that 생략됐죠. I think that your drawing is a fantastic, terrific drawing 하면 되겠죠. Terrible은 뭐 반대말이니까 안 되겠고요. 끔찍한 그림이 아니고 훌륭한 그림, fantastic, amazing, awesome, great, good. 됐습니까? 이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뼈대부터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뭐 마음 한 거 보니까 뭐 여기에 M이니까 남자겠죠 이거. 그쵸. 이거 메일. 이거 맨, 참 메일이란다. 메인의 첫 글자고 이건 워먼의 첫 글자니까 어떤 남자애가 맴 했으니까 아 맘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맘이 아니군요. 이거 이제 맴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어떤 여자분들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 우리말로 치면 뭐 여사님. 여사님 하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한테는. 뭐 아니면 뭐 하여튼 여자를 좀 높여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맴. Hello, ma'am. 뭐 아가씨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뭐 숙녀분 안녕하세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How can I help you? 자, 여기서 장소가 어디라는 게 나옵니다. 장소는 어떤 가게겠죠. 샵입니다. 샵. 그리고 맨은 점원이죠. 점원. 맨이 점원이니까 How can I help you 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주머니? Hello, ma'am.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아이가 보트 했는데 뭘 보트 했어요? This phone을 전화기 샀죠. Only a week ago. Only를 넣어서 이 사람의 어떤 기분이 드러납니다. 일주일 전에. 꼴렁 일주일 전에. 일주일,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느낌이다. I bought this phone only a week ago. 사용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Only a week ago. Only a week ago. But it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죠. 원래는 저절로는 of itself인데 이제 by itself한테도 by 대신에 of itself 써도 되겠습니다. I bought this phone only a week ago.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but it sometimes turns off. 가끔씩 꺼져버린다. by itself 저절로 automatically 됐습니까? Oh, I see. 알겠습니다. 뭐 허락받고 싶은 거죠? 뭐 내가 해도 될까요는 몇 종 세트였더라. 내가 해도 될까요는 몇 종 세트였더라. 해줄래요? 너 해줄래요? 너 나 좀 도와줄래? 4종 세트.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May I have? Can I have? Could I have? 가 있다 했죠. Can I나? May I나? Could I?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Could I have a look at it? May I have a look at it? Can I have a look at it? Have a look at 이란 표현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Have a look at it. 한번 봐도 될까요?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포즈는 잠깐 시간이 흐르는 걸 표현한 거죠. 뭐 한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흘렀고요. We are sorry for. 자, 전체 포즈겠죠? 4D에는 어떤 것이 올 거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형성한다. Why? 왜 미안한지. I'm sorry for the... 불편이네, 불편. 자, 품사는 뭐가 와야 되고? 명사가 와야 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편리한은 뭐였어? 편리한. Convenient였죠? Convenient. 그건 형용사죠? Convenient의 명사형. Convenience였죠? 됐습니까? convenience의 뜻은 편리죠, 편리. 근데 뭐 붙이면 불편이 됩니까? convenience에다가 뭐 붙이면? inconvenience죠. inconvenience. inconvenience.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됐습니까?
여기 명사 와야 됩니다. inconvenient 이런 거 오면 안 돼. 또 unconvenience 이런 거 왔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un 붙이는 거 아니라 essay에는 in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inconvenience 불편.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오, I see. May I have a look at it? 어, 맞네. 진짜 저절로 바꿔주네. We are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왜 미안하다? For the inconvenience 때문에. 여기서 이제 inconvenience를 풀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불편은 뭡니까? But 뒤에 있는 이 문장이죠. The phone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 하는 inconvenience. 저절로 꺼져 있는 거. 전화기가 진짜 저절로 꺼지면 진짜 골치 아프겠다, 그쵸? 중요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쵸? 엄청 불편한, 뭐, 화가 많이 났겠네요. 됐습니까? 이건 좀 지울게요, 글씨가 안 보여서. 자,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it. 여기 문법적으로 좀 물어볼 게 많습니다.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쵸? 뭐, take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take 뒤에 이런 게 오면, take가 무슨 뜻입니까? take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take는 뭔 뜻이에요? 시간이 걸리다죠. 시간에 걸리다. 됐습니까? to fix it. 뭐 it이 두 번 나오네. 여기에 있는 it, 뭐 여기에 있는 it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뭐 얘는 뭐 하는 it이고 얘는 뭐 하는 it인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고치는데 몇 시간 걸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it. 됐습니까? 고치는데 몇 시간 걸릴 거예요. 뭐 그 외에도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와야 되는데 뭐 a few times 하면 안 됩니다. a few times는 몇 번이지 몇 시간이 아니죠. it'll take a few times가 아니고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it. 아, 안 그래도 불편해 죽겠는데 몇 시간이나 걸린대. 몇 시간 동안 전화기 없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불만족하고 있는 I'm not satisfied with I dissatisfied with it. I'm disappointed with the phone, at the phone. 됐습니까? I'd like, 뭐하고 똑같다 했죠? I'd like. I'd like는, 뭐야? I'd like는 일단 뭐해 줄임말이고, I would like 해 줄임말이고, 뭐하고 같다? I want 하고 같다고 말하고 딸겠죠? I want a new, 원은 phone 대신 왔죠? I want a new phone. 새 폰 원해요. 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 지금 리펀드를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리펀드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리펀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으면 리펀드를 원하는 겁니까? I'd like my money back 이랬으면 리펀드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I'd like money back. 난 내 돈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리펀드 뭐 하답니까? 리펀드 환불, 환불하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리펀드는 아니고 뭡니까? 익스체인지를 원하는 거죠. 됐습니까? 교환을 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익스체인지를 원합니다. I'd like a new one.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막 저절로 꺼져. 됐습니까? I'd like a new one. 아이고 당연하죠 고객님.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just need to. 내가 해야 자신의 의무를 표현하는 거죠. 나 해야만 한다. I just have to 하고 같겠죠. I just have to fill out this form이고요. form은 뭐 여러분들 뭐 얘기했죠. 뭐 그 인터넷 같은 거 가입할 때 뭐 이름 쓰고 뭐 전화번호 쓰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양식이라고 영어로 form이라 한다 했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소유자 이름, 뭐 고객명 그 다음에 뭐 모델명 뭐 이런 것들 적혀있겠죠. 증상 이런 것들 쓰는 폼이겠죠. 그리고 fill out도 이어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다 낀거 하나도 됩니다. I just need to fill this form out. this form을 is로 바꿨을 때는 fill it out 밖에 안되지만 I just need to fill it out. 됐습니까? 작성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다? 샵이죠. 모블폰을 파는 샵이겠죠. 그쵸? 구미에서 가장 싼 집, 뭐 이렇게 써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객은 여자분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그, 뭐, 샵에 있는 점원입니다. 점원이거나 뭐, 샵 오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일하는 사람입니다. Hello, ma'am.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아, only a week ago, 예, bought this phone 했는데, but, this phone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 뭐, 저절로 막 꺼져 있어요. Oh, I see. May I have a look at it? 봐야 되겠죠. We are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그쵸?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it. 고치는데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오, 불만족 표현하고 있죠? I'm not satisfied with 과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I want a new phone. I'd like a new phone. Of course, I just need to fill out this form.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는 고쳐서 가져가요? 교환해서 가져가요? 교환해서 가져가는 거죠. 여기 여자는 고쳐서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고친다 뭐 몇 시간 걸린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이 여자분은 맴은 고쳐서 가져가겠다는 걸 거부한 거죠.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러면 내가 이거 고쳐 쓰고 싶겠냐? 너 같으면 고쳐 쓰고 싶겠냐? 나 새 거 딴 걸로 교환하고 싶은데. 됐습니까? 그런 것들 파악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표현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Hello ma'am 여자분이라서 Hello ma'am 했고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3종 세트죠. How can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 How could I help you? 2. Hello ma'am. How can I help you? Can I, may I, could I 얘기했고요. How가 들어가는 what이 아니고요. what도 가능하네요. 참 이건 how도 되고 what도 되네. What can I help you 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도 되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도 됩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뭐 그래서 여자분이 얘기합니다. 아이가 뭐했다. 아이가 시제가 과거니까 아이가 boat 한 거죠. 뭘 boat 했어요. This phone을 그쵸? 언제 꼴랑 일주일 전에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Only a week ago. 그 다음에 당연히 end겠어요? but이겠어요? but이겠죠. 됐습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가끔씩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동사 앞이죠. it이랑 어울리는 건 turn이 아니고 turns인 건 당연히 아시죠? It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 됐습니까? 저절로 꺼져버려요 가끔씩. 빈도부사의 위치 일반동사 앞이죠. It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 I bought this phone only a week ago. Only a week ago. But it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 Sometimes turn off 아니고 sometimes turns off. 그 다음에 저절로 by it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다음 사람은 그러니까 다음 남자가 클럽 직원이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고치는데 몇 시간 걸리겠어? 이런 얘기 쭉 하죠. 그러니까 Oh, I see. 네가 말해줘서 알겠다. Oh, I see. 그러면 제가 한번 해도 될까요? 3종 세트죠. May I have a look at it? 뭐라고요? May I have a look at it? 됐습니까? Can I have a look at it? Could I have a look at it? Have a look at it. Have a look at it. 오케이. 그 다음에 잠시 시간이 흐른 후 pause.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통째로 알아둬야죠. I'm sorry. 다음에 전치사 뭐? I'm sorry. For죠.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Unconvenience 아니라 했습니다. Convenience, inconvenience. Convenient가 들어갈 자리도 아니에요. Inconvenient는 형용사라서 안 됩니다.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I'm sorry for.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알아주세요.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그 다음에 걸릴 거야. It'll take. 얼마나? A few times죠? A few hours 고치는 것 to fix it. It take a few hours to fix it. 됐습니까? 고치는데 몇 시간 걸릴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자분이 발끈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고치게 뭘 고쳐? 이러면서 그래서 불만 표현. I'm not satisfied with. I'm dissatisfied. I'm disappointed at the phone. 됐습니까? I'm not satisfied with the phone. 그다음에 I want to 해도 되는데 I want 대신에 못 써요. I'd like 썼죠. I'd like a new phone 대신에 new one 쓰죠. I'd like a new one. 새 거 원해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안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럽니까? 아니죠. Of course 이러죠.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고치는데 몇 시간 걸린다는 얘기 딱 한 게 약간 좀 전략적이죠. 알겠습니다 이랬으면 고쳐서 주려고 그랬는데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휴 뭐 당연하죠 이러면, 당연히 바뀌어들어야지 태세전환에 태세전환 맞습니까? Of course 이러면서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만 한 거 have to 말고 쓸 수 있는 거 need to 써서 I just need to need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죠. fill out this form 있습니다. I just need to fill out this for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아 그래서 일단 인사부터 하죠. Hello, ma'am.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 How could I help you? 되고 What can I help you? 된다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떤 표현? 어떤 표현을 익히죠? 어떤 내가 가게 주인이다, 점원이다. 손님 왔을 때 할 수 있는 말.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What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I bought this phone only a week ago. But it sometimes turn입니까? turns입니까? turns 주의하죠. turns off by itself. it은 당연히 뭐 좋았다? this phone. I bought this phone only a week ago, but this phone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 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may I, can I, could I, take, have a look at it 뭐 have 대신에 take를 쓸 수 있습니다. take a look at it, have a look at it 뭐 phone 단순데 them 될 리는 없죠. look at it may I, can I, could I, take a look at it pause, I'm sorry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가 뭐라고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그 다음에 it will take죠. it will take 걸릴 거다. it will take 이거 왜 하라니 했으면 얘가 와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얘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는 a few죠. a few hours 이런 건 안 될 거고요. it will take a few hours 그 다음에 to fix it. 그래서 여기 있는 대문자로 시작된 첫 번째 it은 뭐예요? 가져와줘. 그럼 진짜 주어 어딨다? 여기 있죠. to fix it이 진주어죠. 그거 고치는 것은 몇 시간 걸릴 겁니다. to fix it will take a few hours 했죠. 원래는 to fix it will take a few hours. 그럼 두 번째 it은 당연히 this 폰이겠죠. 그리고 to 부정사의 용법은 나왔습니다. 물어볼래다가 예, 당연히 명사적이죠. 명사적이니까 주어를 할 수 있는 거죠.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the phone. 폰 고치는 것은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고쳐주겠단 말인가 하면서 빡쳐서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뭐한다? I'm not content. 하면 되겠죠. I'm not content. I'm not satisfied. I'm not happy.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전차 위시할 거예요. I'm not satisfied with the phone. I'd like, I want a new phone. I'd like, I'd는 I would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누구는 would like는 want하고 같은 뜻이다. 원은 a new phone 대신 맞겠죠. I want a new phone. I'd like a new phone. I'm not satisfied with. I'm not content with. I'm not happy with. 그 다음에 당연하죠. 당연히 바꿔 가셔야죠. Of course you can take a new one. 뭐 I just have to fill. I just need to fill out이죠. fill out. this 뭐 from하고 form 헷갈리는 친구는 없겠죠. this form. I just need to fill out this form.
이 양식을 뭐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이것만 제출하기만 하면 완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to. 일단 뼈대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불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약속드려요, 다시는 그럴게요 약속드려요 이런 거 됐습니까? 약속하기입니다. 자, 걸과 보이가 대화하는데 일단 걸이 먼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와우, I like this blueberry jam. 이거 I like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만족하는 거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맞죠? I like this blueberry jam. Where did you buy it? 어디서 샀냐 그러고 있죠? 어디 샀는데? 그랬더니 I made it. 그러면 직접이니까 뭡니까? I made it myself겠죠. I made it myself. 직접 만들었어. I made it myself. 연달아서 이제 뭐야 그 대기되면서 나오는 거 두 번 나왔네요. By itself 한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I made it myself 나왔고요. 뭐 이거 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뭐 대기되면서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Really? 정말이니?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자,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이거? 이거 뭐 할 때 배웠어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무슨 명사?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배웠죠. 비교급 than any other 무슨 명사? 단수 명사라고 그랬고요. 비교급으로 뭐 표현하기, 최상급 표현하기 했을 때 배웠던 거죠. This blueberry jam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끊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I've ever eaten 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have plus pp죠. 현재 완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적용법인가요? 당연히 경험적이죠. 내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그 어떤 다른 잼보다 더 낫다. 이런 해석이죠. 이거에 더 나아.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그 어떤 다른 잼보다 내가 지금껏 뭐 해봤던? 먹어봤던. That I have ever eaten. 됐습니까?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이 문장 매우 중요해. 대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대화 시험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올 게 뻔하고요. 이런 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 This is the best. This is the best of all jam I've ever had.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잼, 내가 먹어봤던 모든 잼들 중에서 최고다! 최상급으로 최상급 표현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no other jam 이런 거 기억납니까? No other jam is better than this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됐습니까? No other jam is as good as this도 된다 했습니다. 뭐 부정주어 원급 비교로 최상급 표현, 부정주어 비교급 비교로 최상급 표현, 네,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로 최상급 표현 이런 얘기 했었죠.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You should sell it. 팔아야만 된다 이 말이죠. 이 블루베리 잼 팔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Do you think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Do you think 대시죠. 뭐 또 뻔합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왔으니까 겁 만드는데 너는 생각한 의견 묻깁니다. Do you think that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사람들이 이거 사는 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니? 오케이. Would like to buy 해도 되겠네요. Would want to. 그래서 이 of course 또 나왔네요. 당근이지 당연하지. 한 다음에 뭐 I promise that이죠. that 생략하고요. I promise that I'll be your first customer. I promise 다음에 that 생략했고요. I'll be your first customer가 될 거라고, client가 될 거라고, buyer가 될 거라고. I'll be your first buyer. I'll be your first client. I'll be your seller는 아니겠죠. I'll be your client, customer, 고객이 될 거라고 약속한다. 오케이. 전체적인 내용은 잼은 누가 만들었어요? 거리 만들었습니까? 계속 이름은 안 나옵니다. 거리 만들었어요? 보이가 만들었어요? 잼은 누가 거리 만들었습니까? 보이가 만들었습니까? 뭐 잼 같은 거 거리 만들 것 같은데 보이가 만들었죠. 그쵸? 구입한 겁니까? 자작 직접 만든 겁니까? 직접 만든 거죠.
여자아이가 직접 만들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남자아이가 직접 만들었다. 딸기잼 아니고 블루베리잼이고요. 뭐 남자아이는 딸기잼을 직접 만들었다. 틀린 얘기죠. 블루베리잼은 직접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아이가 칭찬을 최고다. 내가 뭐 해본 경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해본 것들 중에서 먹어본 잼 중에서 더 나은 잼은 없더라. 이게 더 낫다. 그 어떤 다른 잼보다.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 팔아야 된다고 충고하고 있고요. You should로 충고할 수 있죠. 팔아야 돼. 그랬더니 살 것 같아. 그랬더니 당연히 살 거고 내가 첫 고객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들 살펴보면요. 아주 예, 일단 남자애가 참 여자애죠. 참 거리 와우 그렇죠. 아이가 like 한다 이러죠. 아이가 like 한다 그렇죠. This blueberry jam을 I like this blueberry jam.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샀냐. 당연히 샀을 거라 생각하고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그래서 where did you buy it 그렇죠. Where did you buy it 어디서 샀어. I like this. I am satisfied with this blueberry jam이죠. 그렇죠. Not이 아니고 이번 만족을 표현하는 거니까 I am happy with I'm satisfied with 이렇게 해도 되겠죠. I'm content with 됐습니까? Where did you buy it? 그랬더니 직접 만들었다 이러죠. 보이가 그렇죠? 보이가 그래서 내가 직접 내가 그거 만들었어. I made it myself 이러죠.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myself 뭐 생각해 두시고요. It's 당연히 this blueberry jam 대신 왔죠. I made this blueberry jam myself 직접 만들었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 내가 지금껏 먹어본 것 중에 더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없더라 뭐 이런 거.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오케이. 그래서 really 이러고 이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단수명사 jam. 그리고 지금부터 꾸미는 말 잼은 잼인데 어떤 잼? I've ever had 관계사절 내가 지금 먹어본 그 어떤 다른 잼보다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문장이 꽤 깁니다.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여긴 대시 생략됐습니다. 뭐 이번엔 겉 만드는 대시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의 대시고요. 그니까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뒤에 내가 지금껏 먹어본 경험적용법의 현재 완료 시제를 했습니다. I've ever eaten. you should sell it. 팔아야 된다 이러죠. This, 이 문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다른 표현 방법도 알아두셔야 된다 했습니다.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팔아야 돼 그랬더니 이제 너는 생각하니 사람들이 그걸 살 거라고 Do you think that 절이죠. Do you think that. 그래서 Do you think that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하면 되겠네요. Do you think that people would want to, would like to buy this? 됐습니까? 사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당연하지! 이러죠. Of course! 이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하는 거죠. I promise that I'll be your first. 그래도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I'll be your first customer이죠. Of course, I promise that I'll be your first customer. 내가 일바로 살게.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됐죠? 의외로 남자애가 잼 만들었습니다. 여자애가 와우, I like지. I want는 아니죠. I like 마음에 든다. I'm satisfied with this blueberry jam. 그 다음에 어디서 샀냐? 당연히 샀을 거라 생각하고 where? Did you buy it이죠? 블루베리 잼.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Where did you buy it? 어디 샀어? I made it 직접 myself. 됐습니까? isn't this 블루베리 잼 대신 왔고요. 'I made this blueberry jam myself.' 그래서 들어갈 말은 myself였죠. 그래서 myself는 무슨 용법이야? 강조적이야?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죠. I made it.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직접 만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감정적 용법일 때는 myself의 또 다른 위치 I myself made it 해도 되는 거 아시죠? I myself made it. 강조적 용법은 강조하고자 하는 말 여기서는 I죠.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로 가거나 또는 문장의 끝에 강조적 용법으로 쓸 수가 있다. I myself made it. I made it myself. 직접 만들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ally this is better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얘기했죠. 근데 James라는 표현은 애초에 없습니다. James은 못 쓰니까. 됐습니까?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자꾸 여기엔 대시라 했죠. 뭐하는데 이번에는 겉 만드는 대시 아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I've ever had. 내가 지금 그 먹어보았던 그 어떤 다른 잼보다 더 낫다. 그래서 선행사 잼을 꾸미고 있는 관계사절입니다. 내가 지금껏 먹었던 어떤 다른 잼보다 better than any other jam that I've ever had. 팔아야 된다. You should sell it. 그죠. 팔아야 돼. 뭐 it은 뭐 또 물어봤는데 뭐 this blueberry jam 대지 맞죠. 뭐 귀찮네. 뭐 굳이 안 써도 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You should sell this blueberry jam.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여기서부터 비추쳐놨습니다. Than any other, this is 여기서부터 비칸이구나. This is better than 부터 하면 이거 같은 표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this is 더 더를 썼다는 얘기는 이제 더 뒤에 뭐 쓰겠어. This is the, this is the 더 뒤에 무슨 급? 최상급. This is the best. 'This is the best of' 이거 할 때 내가 무슨 생각만 했지? 'This is the best of all jam' 하면 딱 칸이 하나 아, 잠깐만요. 베스트까지만 쓰고 있다. 'This is the best that I've ever' 해다고 하겠네요. This is the best that I've ever had. 내가 지금 먹었던 최고다.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than I've ever had. This is the best that I've ever had. The best 뒤에는 jam이 생각됐고요. This is the best jam that I've ever had. 그 다음에 이 관로를 얘기하네요. 여기에 생각된 단어는 뭐 또는 뭐, that 또는 which죠. 하는 역할은 뭐다? 관계 대명사다. 겉 만드는 접속사 대시 아니고 관계 대명사다. 그래서 뭐라서 뭐 할 수 있다? 뭐라서 뭐 할 수 있다? 관계 대명사인데 목적격이라서 뭐 할 수 있다? 생략된 거죠. 본문에 생략됐죠. 생략할 수가 있다. 위치 또는 대시고 관계 대명사고. 그러니까 what 같은 거 여기다 넣지 마세요.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that I've ever had. Which I've ever had. 내가 지금 먹어본 선행사 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묻기죠?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거라고 아니가 아니고 생각하니까 Do you think 완벽한 문장 잡아온 이번엔 that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Do you think that people, do you think people want to buy this? 이거 사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 생략된 단어는 이번에 또 대시죠. 이번엔 위치는 안 됩니다. 역할은 접속사죠. 그래서, 뭐라서, 목적어라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건 공통적인데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릅니다. 하나는 위치도 되고요. 관계사였던 하나는 위치도 안 되고요. 의견 묻기 표현 Do you think that 이하라고 생각하니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뭐뭐라고 생각하니 뭐는 거
I promise that I will be your first customer. 뭐라겠죠? 그래서 뭐 대시고 얘랑 똑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위에 대시고 역할은 접속사고 몰아서 목적어라서 생략할 수가 있다. 상대방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약속하는 표현 I promise that이라는 얘기입니다. I promise that. That 뭐 I promise to be 해도 된다면 앞에서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배웠는데요. I promise to be your first customer 되겠죠. I swear 도 되겠고요. I promise 대신에 I swear that I will be your first customer. 확신 심어주기 또는 약속하기, 맹세하기. I swear, I promise, make sure, I make sure that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인 뼈다리 잡기 두 번째 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할 테다 안 할 테다 하겠죠. 그래서 보이하고 워먼이니까 뭐 아들일 거고요. 아들이고 엄마일 것 같아요. 아니니까 맘이라고 부르네요. 둘이 뭐 모자 관계죠. 모자 관계. Mom, I want to go to an art high school. 그래서 예술 고등학교 가고 싶대죠. 그럼 예술 고등학교 가고 싶은 이유는 because가 여기 because 넣으면 되겠죠. Because I want to become an actor. 내가 배우가 되고 싶기 때문에요. 됐습니까? 뭐 바꿔서 I want to become an actor, so I want to go to an art high school.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뭐 되는 게 꿈이라서? 액터 되는 게 꿈이라서 무슨 하이스쿨 가겠다? 아트 하이스쿨 가겠다. 예고 가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What? 뭐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I thought 하면 대시 생겼을 거고 I thought that you were interested in science겠죠. I thought you were interested in science. 과학에 관심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thought하고 이렇게 서로 시제일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I was but not anymore죠. I was interested in science but not anymore겠죠. 됐습니까? 과학에 관심 있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더 이상은 과학에 관심이 없어요. I was interested in science but I am not interested in science anymore. Not anymore. 알아두라 했죠. 더 이상 아니다. 더 이상 과학. I want to become a movie star. Movie star. 아이고 꿈도 야무지다. Are you sure? 또 뭐 완벽한 문장 왔으니까 되시겠죠. 겁맞는데. Are you sure that you want to be an actor? 됐습니까? Are you confident? 해도 되겠죠? 그래서 confident가 확신하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Are you sure? 그럼 are you certain도 되겠죠. Are you certain? That you want to be an actor. 배우 되고 싶은 거 분명해? 확실해? 정말이야? Do you really want to be an actor? 이런 뜻이죠. Do you really want to be an actor? Are you sure you want to be an actor? Yes, I will learn how to act겠죠. Learn how to act. 나는 배울 겁니다. 연기하는 방법을. How to act를. I promise I'll do my best. 여기 이 부분이죠. 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맹세하는 거, 확신 심어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내용 정리해보면 아들과 엄마의 대화고요. 됐습니까? 아들이 어디 가겠대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아트 하이스쿨 가고 싶대죠? 그렇죠? 그럼 이유가 있죠. 왜? Want to become an actor니까. 배우 되고 싶어서. 근데 엄마는 지금까지 아들이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과학에 관심 있다고 생각했는데 글에 썼는 거 맞죠? 그러니까 과학 여기에 이걸 읽고 나서 남자아이는 과학에 관심이 없었다 하면 틀려요. 맞죠? 과학에 관심이 있었죠? 무슨 시제에 여기에 I was가 있잖아요. I was 뒤에 뭐가 생겼습니까? I was interested in science but 뒤에는 뭐가 생겼다? I am not interested in science anymore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과학에 관심이 없었다 이러면 그건 틀립니다.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과학에 관심이 없었다는 틀린 말입니다. 과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더 이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되고 싶다? 무비스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분명하냐 그랬더니 뭐 연기하는 방법 당연히 배워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 당연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최선을 다할 거다고 try my best, do my best 같은 표현이죠. I will try my best, I'll do my bes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 그런 것도 살펴보겠고요. 일단 보이가 부르죠. 만 나는 예술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I would like, I want to go to an art school. Art high school. 뭐 art라고 돼 있나요? 본문에? 어, 왜 art지? 아, art. 아, 여러 가지 예술 배우니까 이거 art라고 고쳐야 되겠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art 고쳐야 되겠고요. Art high school. 그 다음에 뭐 또 I would like, I want 또 나오죠. I want now. I want to become 이죠. I want to become an actor. 예,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깜짝 놀라는 반응이 나오죠. 그렇죠? 뭐라면서 깜짝 What? 이래죠. 엄마가 얘기해요. What? 내가 무슨 시제 생각했으니까 아이가 thought that 죠. 무슨 시제에 관심 있다? That 생략하고 You were interested in 이죠. Science. I thought that you were interested in science. 그랬더니 No, I wasn't가 아니고 됐습니까? Yes, but 이래죠. Yes, but 오케이. 그래서 남자 얘기를 I was, but 이래죠. Yes, I was, but not anymore 됐습니까? I was 뒤에 뭐가 생겼는지 얘기했어요. I was interested in science, but 그 but 뒤에 뭐가 생겼는지 얘기했어요. I am not. 여기는 과거 시제로 I was interested in science, but 여기는 현재 시제로 I am not interested in science anymore. 됐습니까? I am not interested in science anymore. I want to become a movie star. 되고 싶어요. I was, but not anymore. I want to become a movie star. I was interested in science, but I am not interested in science anymore.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진짜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줘. 너 확실해? 이렇게 물어보죠. 너 확실해? 뭐예요? 너 확실해? Are you sure? 그 다음에 that이 생략됐죠. Are you sure that you want to become an actor? Are you sure that you want to become an actor? Are you sure? Do you want to be an actor? Are you certain you want to be an actor? Are you sure you want to be an actor? 완벽한 문장 왔으니까 대 생략됐고요. 그랬더니 뭐 yes I am 이런 말 할 수도 있고요. 뭐 생략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나는 배울 거다 이런 얘기하죠. 배울 거다. I will learn 연기하는 방법 how to act 이런 말이 나오죠. Yes, I will learn 배울 거예요. How to act를 I will do my best. I promise I will do my best. 나죠. 약속하는 거. I promise that I will do my best. Try my best.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얘들 자세하게 살펴보기 보면 난 준비됐죠. 그래서 Mom, I want to go to an art high school. I want to become an actor죠. 배우 되고 싶어요. I want to go to an art high school. 어, 선생님, on인데 왜 art입니까? 이 on은 school 때문에 온 on이지, art 때문에 온 on이 아니죠. What? I thought that you were interested in science. 그래서 I was, but not anymore. Any longer. Not anymore. Not any longer. 더 이상 아니. I was interested in science, but I am not interested in science anymore. Any longer. I want to become a movie star. 중요한 결정이니까 엄마가 확인 받는 거죠. 야, 진심이야. 중요한 결정이니까. 그래서 Are you sure? Are you certain? 둘 다 되죠. Are you sure, are you certain that 완벽한 문장이니까 뭐 되시죠. That you want to be an actor? Are you sure, are you certain that you want to be an actor? Are you sure that you want to be an actor? Are you certain that you want to be an actor? Yes, I will learn how to act. I promise I w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려요. 됐습니까?
잠깐.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조금 섞여서, 그래서 아 불만도 불만을 좀 긴 대화 나올 거고, 이제 커뮤니케이트 뭔가 불만을 얘기하고 또 약속하는 이런 표현을 확신 심어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맨과 워먼인 거 보니까 뭐 어떤 여기 장소는 뭐 Are you enjoying your meal?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다? 식당이죠. 장소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은 맨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커스터머죠. 커스터머 클라이언트죠. 고객이죠. 이 사람이 직원이고 이 사람이 손님이라는 거, 게스트라는 거 파악해놨고요. 그러니까 뭐 직원이 와서, 직원이 남자 직원이 와서 Are you enjoying your meal? 식사 즐기고 계십니까? 근데 well이 나오는 걸 봐서 well이 나오는 걸 봐서 뭐 썩 좋지는 않은 느낌이죠. 아 글쎄요. Well, the bread was good. 일단 만족했던 부분. 뭐 the bread was good 대신에 I was satisfied with the bread 되겠죠. So I was satisfied with the bread. I liked the bread 되겠죠. The bread was good and the salad was fresh. 그러니까 뭐 I was satisfied with the bread and the sala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빵하고 샐러드는 만족스러웠고요. 그다음에 특히 샐러드가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어땠다? 프레쉬했다. 신선했다. 샐러드 신선해서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이제 메인 디시로 나온 거를 얘기 안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좁아져 나서 뭐라 그래요? How about your steak? What about your steak? How about your steak? 스테이크는 어땠어요? 됐습니까? How about what about your steak?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제 honestly가 나옵니다. honestly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문법 시간에 배웠는데 뭐였습니까? frankly speaking, honestly speaking 이런 얘기 했었죠. honestly speaking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frankly speaking I'm not, 자 불만족 표현하는 표현이 나왔죠. I'm not satisfied with the steak. I dissatisfied with the steak. I in content with the, I am not happy with, I'm disappointed at the stea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덜 익었어. So it's too rare for me 하면 되겠죠. rare와 희귀한 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희귀한이 아니고 덜 익으리겠죠. It's too rare for me. rare 했어요. rare의 반대말은 well done. 뭐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익히면 medium 이런 거 있죠. medium, well done, rare. It's too rare for me. 한국 사람들 바짝 익혀서 먹는 거 좋아하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I'm sorry 뒤에 넣을 만한 건 I'm sorry for the steak 이런 말 하면 되겠죠. sorry for 해갖고 미안해 하는 이유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크 때문에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I'm sorry for the steak. 그 다음에 do you want me to bring이네요. do you want me to bring want A to do를 썼습니다. do you want me t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do you want me to bring you another steak? 오케이. 다른 거 스테이크 가져다 드리기를 제가 bring 해 드리기를 당신은 원합니까? want A to do A가 뭐 하기를 원하다니까? 여기 me to bring이니까 내가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갖다 줬으면 좋겠어? 이 말이죠. bring you another one. 당신에게 또 다른 스테이크 하나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까? 원하십니까? that's okay. 뭐 괜찮다란 말은 that's not necessary 이 말이죠. 꼭 그렇게 하실 필요.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로 바꿔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내용상 that's oka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You don't have to bring me another one이죠. You don't have to bring me another one. 불필요 표현. Don't need to, need not bring도 된다. You need not bring. You need not bring me another one. You don't need to bring me another one. You don't have to bring me another one. That's okay.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불필요 표현 얘기했습니다. Don't have to bring. Don't need to bring. 그 다음 need not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need not bring, you need not bring. 그 다음에 I have to be going이 보이고 있죠. I have to be going, I need to be going. 뭐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가고 있는 중이라야만 한다 이런 뜻인데 가야만 해요. 난 지금쯤 벌써 그러니까
나는 가고 있는 중이어야만 한다는 이런 표현을 왜 했느냐. 벌써 출발해야 될 시간인데 늦었어요.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I need to be 이렇게 진행형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I need to go 해도 될 걸. 난 가야만 해요. I need to go 해도 될 걸. I need to be going 해서 이 시간이면 가고 있는 중이라야 되는데 벌써 한참 늦었네요. 이런 느낌. I need to go 해도 될 걸. I have to go 해도 될 걸. I have to be going. I need to be going. Let me 뒤에 동사 원형 have가 왔죠. Let me just have the bill이겠죠. Let me just have the bill. 계산서나 그냥 갖다 주세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은 May I just have the bill please? 하고 물음표 붙여도 똑같은 표현이죠. Let me 해도 허락받을 때 쓰는 거고요. May I 하고 물음표 붙여도 Let me just have May I just have the bill please? Can I just have? Could I just have? Let me just have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허락받기 Let me 동사 원형 I'm really sorry. 그렇죠? 뭐 만약에 뭐 불편을 드려서 죄송했으면 I'm really sorry for the inconvenience일 텐데 여기 식당이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I'm really sorry for the food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음식 정말 죄송합니다. 불필요 나오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자 근데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일단 may 하고 have to를 쓰는 건데 you may not 칸이 모자라네. 그래서 칸이 모자라니까 want have to 쓰면 되겠네. want have to pay for you won't have to pay for the steak. 그래서 미래 시제 불필요입니다. 미래 불필요니까 will도 집어넣고 not도 넣어서 you won't have to pay for the steak. You may not have to pay for the steak. May not은 칼이 안 맞아서 You won't have to. 그러니까 미래에 불필요죠. 미래에 불필요. 미래에 할 필요 없을 것이다. You won't have to pay for. 일단 pay for는 뭐 통째로 외워둬야죠. 뭐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다. Pay for the steak. 그러니까 뭐 가격은 빼고 지불하면 된다. 스테이크 가격은 빼고 지불하면 된다. 그니까 뭐와 뭐에 대한 bread와 salad에 대한 돈만 내시라. I'm really sorry you won't have to pay for the steak. Okay, thanks. 그래 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불만 표현하는 거 I'm not satisfied with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맹세하는 거 I promise we will provide you with a 더 좋은 경험 we will provide you a 뭐였어요? better experience 하면 되겠죠. experience We provide you with a better experience next time you visit. 이 마지막 문장에 문법적인 게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문법적인 게 I promise that we will provide you with a better experience next time you visit. 뭐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6과의 주요 문법이 관계부사거든요. 근데 사실 관계부사는 저랑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때 하도 빡세게 뗐었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파트. 여기 관계부사가 여기 들어있고요.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고 좀 다른 뭐 단어가 사용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 내용 파악 먼저 하면 장소는 어디고? 레스토랑이고 손님은 맨이다 워먼이다 워먼인데 됐습니까? 이 워먼이 뭘 먹었어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소 세 가지는 먹었죠. 브레드하고 그 다음에 샐러드하고 스테이크 먹었는데 이 중에 satisfied 한 건 몇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dissatisfied 한 거 하나가 있죠. 일단 satisfied 한 건 뭐랑 뭐가 있고 브레드랑 샐러드가 있고 뭐 브레드 was good 이었고 샐러드는 왜 좋았다고 합니까? fresh해서 마음에 들었다 했습니다. 신선해서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제 그 스테이크는 뭐 말을 안 하니까 물어보죠. How about your steak? 스테이크는 어떠셨는데요? 막 불만족하죠? I'm not satisfied with the steak 하라고요. 그러니까 불만족한 이유가 뭡니까? The steak is too rare for the woman. 됐습니까? 스테이크가 너무 덜 익었죠. 됐습니까?
좀 미디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뭐 어떤 측정값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식당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구웠는데 이게 뭐 엘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미디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레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여자한테는 너무 뭐 덜 익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죄송하다 그러고요. 그럼 하나 더 갖다 주겠다 했죠. 새로 해서 갖다 드리기를 원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죠. 지금 가야 된다 그러죠. 바쁘다 그러죠. 그냥 뭐나 갖다 달라? 계산서나 갖다 달라 그럽니다. 그쵸? 계산서에 뭐 이제 일단 최소한 세 가지 뭐 빵 뭐 5,000원 뭐 샐러드 뭐 얼마 뭐 스테이크 뭐 3만원 뭐 써있는데 뭐는 돈 낼 필요가 없다? 스테이크 값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 그러고 다음번엔 더 잘해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까? 뭐 나 같으면 안 가는데 뭐 그런 대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했던 거고요. 일단 남자가 먼저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이러죠? 진행형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Are you enjoying? 그렇죠. Are you enjoying the meal? 그렇죠. Are you enjoying your meal? Are you enjoying your meal? 그랬더니 일단 이 사람이 막 그 약간 머뭇거리는 대답이 글쎄요. 뭐 이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워머니 얘기하기를 Well, 더 시제가 계속 과거입니다. 그렇죠. 다 먹었기 때문에 과거. The bread was good. And the salad was fresh. 그렇습니까? Well, the bread was good. And the salad was fresh. 두 가지는 satisfied 했습니다. She was satisfied with the bread and the salad. 됐습니까? 여기 뭐 이게 스테이크 얘기 안 하니까 맨이 이제 물어보죠. How about your steak? 그렇죠. How about the steak? How about your steak?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자면 나오죠. 그렇죠? 뭐 frankly speaking, honestly speaking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honestly 불만족 표현? Honestly, I'm not satisfied with the steak 하죠. Steak. 그 다음에 steak 한 because란 말 붙일 수 있고 because it's too rare for me. 됐습니까? Honestly, I'm not satisfied with the steak. It's too rare for me. 이번에 왜 현재 시제냐? 아직 뭐 덜 먹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현재 시제로 했나 봐요. The steak is too rare for me.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 그렇죠. 여기 뭐가 생략됐죠? 그렇죠? 스테이크가 어떻다? 너무 덜 익었다. 여기 뭐가 생겼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봤겠죠. 그렇습니까? 심화학습에. 그래서 일단 뭐 너무 덜 익었다 그러니까 막 당황하면서 막 죄송합니다 뭐 사과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sorry.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갖다 드릴까요? 이 말이죠. 그래서 do you want me to죠. do you want me to 대신에 would you like me to bring이죠. would you like me to bring. me가 bring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would you like me to bring you another steak 대신에 another once죠. another steak, another one. would you like me to bring. do you want me to bring. 그랬더니 뭐 you don't have to bring me another one 대신에 that's okay 했었죠. 갖다 주실 필요 없어요. you don't have to, you need not bring me one. 됐습니까? You need not bring me another one. You don't have to bring me another one. That's okay. 그 다음에 나는 지금쯤이면 가고 있는 중이라야 됩니다. I have to be going. I need to be going. I need to be going. I have to be going.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갖게 해주세요. 맞아. Let me just to have야, having이야, have야, have였죠. Let me just have. Let me 뒤에 동사 원형이죠. The bill, please. The check. The check 해도 되죠. 그렇죠. 본문에 check 썼네요. 뭐, 같은 쪽으로 쓰일 수 있고, check도 있다는 거. Let me just have the check, please. check도 써놓으세요. 아까 혹시 bill 적었으면. 벌써 다 적었나요? Yeah. Let me just have the check, please. 됐습니까? 예, 계산서만 그냥 제가, may I just have the check, please? May I just have the bill, please?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이 사람 이 앞에 다른 거 하나 갖다 드릴까요? 라고 했던 이유가 뭐 다른 거 하나 갖다 줘서 만회해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지금 이 사람이 거둬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어쩔 줄 모르면서 아 다음번엔 더 잘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다음 대화는 맨이 이제 얘기합니다. 점원이. 오케이. 일단 돈 낼 필요. 아, 만족 못한 거엔 돈 낼 필요 없다는 얘기 먼저 하네요. 그렇죠. I'm really sorry. 그렇죠. I'm terribly sorry.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You won't have to pay for. You won't have to pay for. 할 필요 없다. 미래에 불필요. 미래에 불필요. Won't have to pay for the steak죠. You won't have to pay for. 됐습니까? You will not have to. You won't need to도 될 겁니다. You won't need to pay for. Pay for도 알아주시고 won't have to. 할 필요 없을 것이다. 이건 뭐 고맙다 하겠죠. 돈 낼 필요 없으니까 thanks라고 일단 반응할 거고요. Okay, thanks. 하면 되겠고. Okay, thanks.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뭐 이제 약속 드리는 거죠. I promise that 나오겠죠. 그래서 뭐 I promise that we will provide you with a better experience the next time you visit 이런 표현이죠. I promise 한다 누구에게 I promise 한다 무엇을 대절 나오고요. We will provide you 그 다음에 이 전치사 꼭 알아두세요. With a better experience 전치사 with 들어가는 거 얘기했습니다. We will provide you with a better experience. 그 다음에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 당신이 방문할 다음번에 next time you visit.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문법적인 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뭐 일단 뭐 that은 계속 내놨으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 여기 이제 provide가 그런 얘기 단어 할 때 한 적이 있었어. provide의 뜻이 제공하다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쓰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일 것 같죠. 근데 그걸 못 쓴다 했어요. 이거는 얘는 그걸 보고 provide는 뭐가 아니다. provide나 supply도 같다 그랬고요. provide나 supply 비슷하게 뭔가를 주다란 뜻을 가진 애들인데 얘들은 수여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주다 이따구로 못 쓴다. 그래서 어떻게도 쓰고 어떻게도 쓴다고 했냐. provide A with B고 이 전치사 with에 오는 거는 제공받는 뭐다 했다? 물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자동으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여기는 provide 있으니까 supply도 비슷한데 provide를 설명하면 provide B for A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위하여 for 뒤에는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사람을 자연스럽게 누구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B는 물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여기에 뭔가를 누구에게 준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보니까 주어지는 물건이 와있어. 그러면 여긴 for겠냐 with이겠냐. 누구누구에게 뭐를 준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받는 사람이 와있어. 그럼 for겠냐 with이겠냐.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전치사 안 쓰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provide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xt time you visit은 요 사이에 뭐가 성립됐습니까? 네가 방문하던데 네가 방문하는이 됐으면 여기 분명히 관계 대명사 아니면 관계 부사죠. 근데 왜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냐면 you visit 뭐더 next time? 얘가 걍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기억나십니까? 뭐더 next time? at the next time이죠. 그래서 얘가 부사로서 들어가지 명사로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뭐 관계부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두셔야 되겠고 뭐 그냥 표현으로서 당신이 방문하는 다음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당신이 방문하는 다음번은 무슨 시제야? 당신이 방문하는 다음번은 무슨 시제라 해야 돼? 당신이 방문하게 될 다음번은 무슨 시제라 해야 돼? 무슨 시제라 해야 돼? 어? 당연히 미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will 넣으면 또 보리장머리 없다 뭐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will 넣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next time you will visit 하면 안 됩니다. 언제 더 좋은 거 해줄 건데 당신이 방문 이거 여기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잖아. When will you provide me with a better experience? 언제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실 건데요 당신이 방문할 다음번에. 이거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보라장머리 없이 will 쓰면 안 되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좀 설명할 게 많은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뭐라 하지 마세요. 오케이. 뭐 얘는 그럼 굳이 안 해드려도 될까요? 어. 그래서 Are you enjoying your meal이죠? 식사 즐기고 있습니까? Well, the bread was good and the salad was fresh. 내용파. 빵은 좋았고 샐러드니까 프레쉬하면 좋겠죠. 신선하면. 그래서 뭐 How about your steak도 되고 What about your steak도 되겠죠. 뭐는 어땠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이러죠. Honestly speaking. 아이고. 프랭클리 스피킹, I am not satisfied with the steak. I'm not content with the steak. It's too rare for me. 그렇죠? Rare for me. 그럼 여기에 It's too rare for me. 그 다음 뭐겠어요? 여기는 당연히 too이시겠죠. It's too rare for me to eat. 그러니까 결국 무슨 용법이 완성됐습니까? 아, 이거 too를 하나만 적었네. It's too rare for me to eat. 그래서 무슨 용법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배웠는 투투 용법이죠. 그러면 이 for me냐 of me냐 왜 물어봤어요? 이 for me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의미상의 주어라 하겠죠. 누구로서 뭐 하기엔? 내가 먹기에는. It은 자동으로 the steak 대신 왔고요. The steak is too rare for me to eat. 스테이크는 너무 설익었어요. 누구로서 뭐 하기에? For me to eat. 내가 먹기에. 투투용법이죠. The steak is too rare for me to eat. 먹기에 너무 설익었어요. 사과하죠. I'm sorry 이러면서. I'm sorry. 그 다음에 뭐 이거는 Do you want를 고르셔도 되겠고요. Do you want 해도 되겠고 Would you like 해도 되겠죠. Do you want me to bring? Want to도 줘. Do you want me to bring? Would you like me to bring? You 또 다른 한 개니까 another. 그 다음에 one은 steak죠. Would you like me to bring you another steak? Do you want me to bring another steak? 괜찮아요. You don't have to do that. 그럴 필요 없고요. 나는 지금 이 시간 좀 가고 있는 중이라야만 합니다. I need to be going도 되고 해야만 하는 거니까 I have to be going 되겠죠. I have to be going. I need to be going. 이번엔 불필요가 아니고 의무 표현이죠. I must be going도 되겠죠. I must be going. I need to be going. I have to be going. Let me just have죠. Let me just have. The check please. The bill please. Let me just have. 그래서 let me just have하고 같은 표현인데 물음표로 끝나는 건 뭐 3종 세트죠. May I just have? Can I just have? Could I just have? 뭐 마음에 드는 거 하시고요.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May I just have the check please? 하고는 그때는 물음표입니다. have라는 동사 원형이 오는 건 똑같지만 이유는 다릅니다. 앞에 let me일 땐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이거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엄청 미안하죠? I'm really sorry.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불필요 표현이었죠. You won't have to pay for the steak죠. 스테이크에 불만족했으니까. I'm really sorry. You won't have to. Won't have to가 되면 won't need to 되겠죠. Won't need to pay for the steak. I'm really sorry. You won't have to pay for. You won't need to pay for the steak. 스테이크 지불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okay, thanks.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뭐 한다? 아이가 promise 한다. That we will provide you가 나왔으니까 사람 나왔으니까 뒤에는 물건 나올 거니까 with a better experience. Next time
when you busy죠. 관계부사 when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when이 총 여러분들 세 개를 배웠습니다. 언제, 그 다음에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지금 사용된 지금부터 어떤 시 사용될 거예요. 관계부사. 그 중에서 관계부사라는 거. 이거 문법의 예고편입니다. Next time when you visit. 당신이 방문하게 될 다음번에. 그 다음에 얘는 뭐 살포시 그거 해놓을 것 같죠. 뭐 비짓이냐 아니면 윌 비짓이냐 뭐 이거죠. 당연히 윌 비짓 안 된다 했죠. Next time when you visit.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 그래서 이제 I promise 이 표현, I promise that, 뭐 I promise to provide you도 될 거고요. I swear that we will provide you 이런 거 될 거고요. 뭐 그런 거 알아두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A에게 B를 제공하다. A가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왔다는 얘기는 여기 사물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는 위시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뒤로 왔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provide는 무슨 동사가 아니다? 수요 동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 항상 어떤 표현 하든 간에 전치사가 항상 필요하다. 수요 동사는 A에게 B를 주다 순서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전치사가 필요 없었죠. give AB로 됩니다. 근데 얘는 provide AB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첫 번째 개는 대시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겉 만드는 대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칸에는 when이 생략되었고, 하는 역할은 관계 세 가지 중에서 의문사, 접속사, 관계부사 중에 관계부사라고 했네요. 프로그레스 체크 조금 남았는데요. 뭐 프로그레스 체크 어차피 뭐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얘는 뭐 저랑 시험 치면서 그때 설명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뭐 범위 수업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거 말씀드린 대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는 넌 영어 나 다른 친구들 가도 되고요. 이 강의 늦게 왔으니까 저 뭐야 그 다음 영어 수업 영어 시험이 다음 주 무슨 요일이야? 다다음 주야 넌? 헐. 범이 나왔어? 아, 범이 그때 보냈나? 시간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범위를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범은 아무래도 4, 5과 같은. 아직도 확실하게 안 정해졌어? 야, 니네는 그렇게 1학기 때 범위 안, 뭐, 진도 안 나가더니 완전 뭐 날림으로.